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사랑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건 기도고요.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좀 주세요. 기도잖아요. 그건 많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광범위한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일부다는 것을 아시고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요청. 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뭐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얻고 주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얻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먼저 맨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그걸 앞에 놓고 문제가 있는데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놓고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뭐 문제거리를 놓고 근심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이 생기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생기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가슴이 막 저기 답답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놓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해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미리 염려해요. 자, 이 염려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시는데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지 않아도 이 새가 살잖아요.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새들을 기르시는데 자, 그 새보다 우리가 어때요? 더 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는데 하물며 더 귀한 우리를 어떻게 생존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근데 그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 있느냐 이 말은 그 염려를 하면서 그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염려한다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염려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생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을 해쳐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여러 가지 정신의학적인 질병이 생겨요. 정신적인. 또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신체가 병이 듭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가 생기면 암이 생기고 뭐에 질병이 생기고 이거는 많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실험을 거쳐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쥐를 모아놓고 계속 주사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줬더니 그 쥐가 위암이 생긴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의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므로 염려해서 하나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자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32절에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사는 인생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염려가 가득이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염려는 같이 있어요. 왜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거꾸로 가요. 염려가 많은 자는 믿음이 적은 것이고 염려가 적은 분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 하고 하라는 게 있어요. 염려는 안 해야 되지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 그 같은 말을 두 번 썼는데 약간 다르죠. 우리가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넓은 폭넓은 의미의 주님 앞에 대화가 기도고요. 간구는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 이거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 조건을 달고 요청하는 게 간구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요. 도와주세요. 이 말이 간구예요. 그래서 사실 간구는 기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다 비슷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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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같이 안고 있지 말고 염려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고 다음에 또 말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성도가 감사가 없는 성도는 아마 가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벌이 있고 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데 우리 죄를 없애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기에 자, 믿는다는 것은 무슨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어요. 그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지불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유별나게 착한 게 있거나 유별나게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유별나게 뭘 한 게 없어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이를 그냥 단지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녀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야. 어려워 죽겠는데. 병상에서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병상에서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녀가 속삭입니까?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건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고장이 나면 왼손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다리가 고장이 났으면 손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눈이 안 보이면 귀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이 정도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 있어요? 정말 죽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고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고집어가지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너무나 숱한 세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요즘 참 감사하는 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창문을 열면 그 폭염이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들죠? 저는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구상에서 이런 시원한 바람을 얼마나 더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런 예, 시원한 바람을 지구상에서 못 느끼고 천국에서 더 좋은 거 느끼겠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그런 거를 참 좋은 거를 날마다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죠. 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염려를 안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러면은 요 다음 구절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해놓고 어떤 말씀을 주세요? 평강을 주겠대요. 하나님의 평강을. 뭐 평강 안 주셔도 좋은데 우리 문제 해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 깊으신 뜻이 뭔지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판단하신 이것이요 착오가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는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해요. 실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굉장히 뛰어나시고 절대적으로 탁월하신 그 지각이 자 지각에 뛰어난 그 다음에 지각에 뛰어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흠이 없는 절대적인 자 하나님의 평강. 자 평강이 뭡니까? 걱정 없고 탈이 없는 거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하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막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염려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그러면은 이 염려가 없어지게 하나님의 그 안전하고 평정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염려가 안 사라져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도하면서 뭐 굳이 평강 안 얻어도 돼. 난 문제가 생기면 걱정 안 해. 그 사람은 어떻게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끔찍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걱정을 안 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문제를 피하는 거지 안 보는 거예요. 그 나한테 있는 그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그 심각한 문제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으면은 알코올이 알딸딸하게 하니까 그 걱정을 못하도록 신경을 끊어버리잖아요. 계속 술에 취해서 살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그 알코올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는 뭐 방송을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재미난 일에 자기가 자꾸만 신경을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잊어버려요 문제를. 그러면서 난 걱정 안 해. 걱정이 안 되겠죠.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없어질까요? 당장은 걱정을 안 해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난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해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가짜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더 커져서 나한테 닥쳐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커져서 나한테 닥치면은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남자분들은 완전 술에 쩔어가지고 나 몰라 이렇게 그냥 나자빠져버리고 여자분들도 막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정서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그냥 파괴 현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럼 너무나 큰 우환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자가 하는 짓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 평생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평안이라는 걸 모르고 평생 지내다가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누구 앞에 가지고 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걱정을 놓고 문제거리를 놓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그 걱정거리가 걱정이 안 되도록 염려되지 않도록 이 마음을 편안하고 든든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자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오만 막 불안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자 로마 감옥에 가는 길이죠. 배를 타고 갔죠. 근데 그 배에서 풍랑을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죽는다 어쩌고 저쩌고 뭐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이 정도로 바울은 어떤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100일 될 때 뇌수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100일짜리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는지 듣는지 보는지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완전히 핏덩어리죠.
그 100일 때 뇌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의사도 모른다 하고 이 뭐 수술하고 나오면 장님이 될지도 있고 소아마비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제대로 걸을지 제대로 말할지 모르겠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100일짜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막 걱정이 되고 얘가 살 수 있겠습니까?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든든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 수술하는 날 아침에 애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환자 밥이 이렇게 보호자 밥이 잔뜩 나오잖아요. 그 나 혼자 그거 다 먹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배도 고프고 막 너무 마음이 편해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7시간은 지나도 안 나와요. 또 걱정이 안 돼요. 나오겠지. 건강하게 나오겠지. 든든해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수술 잘 되고 100일 때 뇌수술한 아들 지금까지 살아있고 목사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뭘 지켜주냐면은 마음을 지켜줘요. 생각을 지켜줘요. 우리 모든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고 이 생각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돼요.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기 시작하잖아요. 생각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 생각이 뭐 하자? 우리 교회 가자 생각나면 우리 교회 오잖아요. 교회 가자 생각 안 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주관하는 중심은 이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본이 되는 이곳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가를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걸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요 어릴 때부터 아들인데 좀 약하고 막 약한 항상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자랐어요. 이제 청년이 되고 20대가 됐는데도 어디 나가서 일을 안 해요. 항상 돈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들의 그냥 필요하다는 건 늘 다 제공을 했습니다. 모든 용돈과 필요한 거를 다 10년이 넘게 어른이 다 돼가는데 근데 이 아들은 뭔가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가 아들 잘못 키웠네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들이 손 내밀 때마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가 벌어서 살아야지 독립해야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주는 물질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친척집을 다니면서 돈을 빌려요. 자기가 일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친척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한테 돈 꺼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돈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달라는 대로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돈 지금 그 아들에게 돈 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닌 거죠. 더 좋은 거는 뭐죠? 이 아들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우는 거예요. 젊은이가 나가서 어디 가서 그냥 일당 한번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얼마를 벌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도록 해야죠. 그럼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자기가 겪어보게 해야 돼서
그래서 정말 주고 싶지만 안 주는 게 더 힘든데 그것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달라는 걸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는 대로 안 주는 게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이거 해주세요 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키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는 상태는 어떤 걸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 어려운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내 마음속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어떤 거죠? 자, 염려가 있다는 건 우리 시선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없어졌어요. 이 평강이 임했어요.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 꽂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돈, 우리가 원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에 뭘 주기를 원하시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나를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우리 거두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은 감정의 일부고 생각은 우리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서 이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 그 마을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자,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해요. 야, 이거 더 좋은 거 있다. 이거 더 쉽게 돈 버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뭐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유혹에서 우리 마음을 어때요?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 내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누구의 생각이 내 심령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지냐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죠. 요한일서에 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뜻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 모른지 우리가 정말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자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 유혹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내 생각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어째요?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잖아요. 그것이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안내를 해주는 문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죠. 내려놓으시고 자 그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죠? 기도하라 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그 하루 이틀 해서 그 평강이 안 오죠. 많이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줍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안 들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고난 속에서도 기쁘고 문제 속에서도 기쁘고 편안해요. 걱정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 내 본능, 내 욕망 다 내려놓게 되고 누구의 뜻만 받들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안 들어주지 않죠. 들어주시다.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